바로 부부의 먹방인가? 바로 넣어? 어. 이거? 어, 아니 야채주라고 야채. 야채를 많이 넣네. 요 고추도 좋네? 상추가 없는데? 아니 그냥 상추. 아, 그걸 왜 빼나? 아니 당면을 밑에 먼저 넣을게. 같이 달아주는 거지. 그래? 어, 당면이다. 당면 더 있는데 더 넣을까? 아니 불에 불려놔. 맛있겠다. 우후. 나눠버려. 다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. 양념장 다 해야 돼? 어, 이거 남았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인데. 네가 먹어라. 먹어. 싱거운데? 겁나 짜게 먹어. 다 됐다, 먹자. 자, 가자네. 짠합시다. 앉아, 따라줘. 짠. 맛있어. 잡내다. 아, 좀 텁텁하고 냄새도 날 줄 알았지만 냄새는 전혀 없고 깔끔하네. 인상 쫄깃쫄. 와, 이거 고추 대박인데? 맛있대. 응, 감자탕 맛이야. 쟤는 맛있는 걸 안 먹은 거야 지금. 깨장 먹을까 고민했는데. 다 됐어. 엄마 배달의 보람이지. 지금 당면 또 불리고 있어. 진짜? 우와. 당면 또 넣을 수 있고 여기다 솔직히 라면 사리도 넣었는데 당면이 더 맛있어. 와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저변까지 안 갔잖아. 저변이 맛있어. 저변보다 부드러운데? 진짜 맛있어. 짱뚱 아니야? 와, 밥 말아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이하!
간장은 짜주는데 순창밖에 없지 않냐? 그래? 아니지. 다 짜주지. 그냥 포장하면 그냥 주잖아. 거기서 먹어야 반찬 주는 그거 아니야? 코로나 시대잖니. 뭐 혼밥의 시대고. 그건 뭐라고요? 혼밥. 혼밥이 아니고 혼밥. 혼밥. 아, 혼밥. 너 이거 먹어봤어? 아니. 이 부위 먹어봤어? 먹어봤지. 이거 좋아? 넌 왜 이렇게 야채만 좋냐? 야채만 나무 고치가 안 먹어. 야채도 먹어라. 와, 나 여기 단골 될 것 같다. 이제 볶음이 먹고 싶다. 볶음이 무슨 맛인가? 오, 안주가 좋으니까 확 취하네. 넘었는데? 진짜 깔지 마라. 그거랑 나 야채랑 같이 따는 거야. 오우, 고추 같다. 난 귀신 누군지 알아요.